지금 저희 세 번째 세션이고요. 저희 바릴란 대학교에서 성서학 공부하신 저희 잠시만요. 토론자 지금 맞구나. 참석자. 네. 김진산 박사님이십니다. 저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호칭을 박사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교수님이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특별히 이번 세션,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어제와 내일 있을 이스라엘 입학 담당자들과는 좀 다르게 좀 실질적이고 좀 어떤 더 유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어떤 그런 질문 좀 드리고 또 답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진행했던 사람은 아니라서요. 좀 다소 미숙하고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저희 청중분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좀 먼저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이런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드리긴 했는데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2012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뭐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또 특별히 터치바이블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진산 목사입니다. 또, 바릴란에서는 공부를 제가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텔아비브 대학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 처음에 시작은 히브리 대학에서 그 제2차 성전시대 역사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성서학으로 바꾸면서 바릴란에서 PhD를 했었었죠. 네,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 이야기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럼 이스라엘 주요 대학 3개를 거치신 거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테라비브, 히브리대, 그리고 발리안까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찬찬히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 좀 오프닝으로 이스라엘 유학을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배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그런 역사적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의 역사를 배우는 장소다,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드렸던 분들 중에 가장 무겁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 뭐,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답입니다. 아, 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사실 이제 성서학을 공부하시는 혹은 뭐 그전에 이제 근동학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당연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뭐 이스라엘 유학은 좀뭐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종교학을 전공하는 가운데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종교학을 하다 보면 그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그 제가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었던 거죠. 갑자기 불현듯 유대인들이 누굴까? 또 오늘의 이스라엘은 과연 심지어는 존재할까? 그 나라는 현재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성경의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성경의 땅은 어떨까? 뭐 이런 궁금함이 있었었는데 대학원을 제가 다니는 중에 잠깐 이스라엘 한 6개월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에 놀랬던 것은 우선 제가 성경에 대해 참 무식하다. 성경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대해 참 무식하다. 우선은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게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땅 지명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에 놀랬고 세 번째는 제가 한국인이면서 뭐 이스라엘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 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참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다. 성격도 급하고 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어떤 나타나는 인물들을 마치 오늘날 제가 경험하는 많은 그 만남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마치 역사를 뛰어넘어서 참 어려운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그냥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잠깐 한 5, 6개월 있었던 이스라엘이 저한테는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남아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 독일이다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었었는데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가 몰라서 몰랐지 알게 된 이상은 다른 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대부분 다 다른 곳은 신학적인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오리지널 소스를 직접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유학의 어떤 동기가 됐고 여전히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나 역사나 고대 근동이나 이런 쪽과 관심을 갖는다면 좀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공부일지라도 이스라엘을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가끔씩 생각한 건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수사학을 공부하셨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 이제 히브리 대학부터 테라비브 대학 그리고 이제 바릴란 대학교까지 뭐 선생님께서 뭐 다녀오셨던 학교나 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 히브리 대학교에는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로 세컨 템플 피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서의 배경사를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가 있어서 제가 히브리 대학교의 그 역사학과, 이렇게 역사학과에서도 보통 이스라엘의 대학들 특히 이제 히브리 대학은 역사 성경 역사학과를 제1차 성전 시대, 제2차 성전 시대로 나누는데 제2차 성전 시대에 이제 전공자로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그 요세푸스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죠. 이 과정에서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 또 나라가 IMF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왔었었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몇년 후에 다시 돌아갔었는데 이스라엘로 그때 이제 제가 한국의 현실을 좀 제대로 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가르친다 또는 특별히 이제 쿰란 문서라든가 뭐 요세푸스를 가르친다 이렇게 전공이 굉장히 애매해요. 한국은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학과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공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돌아간 다음에는 성서학으로 이제 제가 전환을 하면서 히브리 대학에는 선생님을 좀 찾지를 못했어요. 성서학과에서 그래서 그 당시 텔아비브 대학의 성서학과에 조금은 현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연구하는 분이 계셔서 텔아비브 대학으로 유학을 갔었었죠. 참그 히브리 대학과 텔아비브 대학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마 뭐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이나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텔아비비, 뭐 예루샬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샬미, 텔아비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텔아비비 그러는데 대학도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히브리 대학은 너무 신학교 같은 느낌이었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 텔아비브 대학은 일반 대학 안에 성서학이나 종교학을 하는 느낌, 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었어요. 저도 이제 학부를 대학에서는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은 일반 대학 내에 종교학과를 갔기 때문에 마치 이제 텔아비브 대학은 일반 대학 내 종교학과 뭐 이런 느낌이었었다. 굉장히 뭐 선생님들도 자유로웠던 거죠.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뭐였냐면 히브리 대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다 키파를 쓰고 이제 온다면 텔아비브 대학은 키파를 구경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가 텔아비브 대학에서 바르일란 대학으로 옮겨 가시는 바람에 이제 바르일란 옮겨 갔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제 지도 교수가 랍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그래서 바르일란 대학을 가보니까 이거 이거는 뭐 히브리 대학은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네, 바르일란 대학교가 신학교면서도 마치 산속에 있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공부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도 세상과 소통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말 이스라엘의 종교인이 또는 뭐 이스라엘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정말 그 오늘 우리 신앙인 제가 이제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지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독교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바릴란 대학에서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6, 7년 정도 시간이었는데 깊이 경험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히브리 대학과 텔아비브 대학과 바릴란 대학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항상 바릴란 대학교 분들을 뵈면 이제 꼭 키파를 쓰고 오시고, 그리고 종합대학으로서 다양한 뭐 엔지니어링도 강한 학부가 많지만 늘 자부심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유대교 전통의 어떤 그런 의미로 세워졌고, 그리고 모든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카운터파트 마냥 이렇게 유대 뭐 역사학, 유대 뭐 문학 이렇게 해서 꼭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기독교 학교가 어떤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듯이 이 유대교인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네. 이름 자체가 이미 라비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지었다. 지역 이름이나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게 네. 어떤 그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 수업들은 좀 어떠셨는지 제가 너무 재밌게 지금 청자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새 학교의 어떤 비교가 너무 저한테는 좀 흥미롭고 그리고 또 청중분들도 좀 그러실 것 같은데 학교 수업들은 그럼 좀 어떠셨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히브리 대학, 테라비브 대학, 바릴란 대학 이런 정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의 분위기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한국에서 성경이라고 불러야 되냐, 성서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네. 보수적인 분들은 성경이라고 부르고 또 조금은 뭐 그렇다고 보수적 뭐좀 진보적 자유적 그런 개념은 아니라도 좀 문서적 의미가 더 강한 게 성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는 성경과 성서라고 할때 성서라고 하는 미크라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텔라비브 대학도 마찬가지 미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두 학교를 먼저 미크라 성경을 갖고 성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문학과 내에 있어요. 인문학이라도 이제 인문학에서 이제 Jewish Studies라고 하는 어떤 인문학 내에 faculty 큰 faculty 내에 이제 Jewish Studies의 이제 다음 그 faculty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바이블 성서학과가 있는데 텔아비브 대학은 역시 완전히 그냥 인문학부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그다 보니까 이제 본문을 다루는데 텍스트를 다루는데. 이제 그 히브리 대학도 텍스트 다루고 텔아비브 대학도 텍스트를 다루는데 텍스트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게 히브리 대학이다. 근데 텔아비브 대학은 굉장히 자유롭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성서학과 이제 그다음에 고대 근동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이제 또뭐 역사학 굉장히 아주 학과 간에 서로 함께 그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바이르일라는 아예 미크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나크예요. 타나크는 예를 들면 또 하나님 이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르일라 같은 경우는 하쉼이라고 해서 그 이름, 그러니까 뭐 아도나이 뭐 이런 말 아예 쓰지도 않죠. 하쉼. 텔아비브 대학이나 이제 그 히브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쉼이란 말 제가 별로 들은 적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을 부르는 이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본인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그 유대학이라든가 이제 유대학의 핵심인 이제 성경과 토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르는 이름에서도 이미 그런 학문적인 그 냄새를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학문성에 있어서 성서학 같은 경우는 바르일란이 아주 보수적이고. 텔아비브는 굉장히 자유롭고 히브리 대학은 그 중간쯤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대학은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포용성이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히브리 대학이 오래됐고 대부분 다 타대학 교수들이 초창기 때는 대부분 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이제 히브리 대학 분위기에서 좀더 자유로우냐 아니면 좀더 보수적이냐 이런 뭐제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 그런데요, 새 학교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이었어요. 듣는 저도 너무 재밌는 경험을 또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신학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종교학으로 전공도 하셨을 텐데 좀 한국과 어떤 게 많이 다르셨는지 뭐 공부를 하실 때어뭐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수업 운영이라든지 뭐 과제 시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학교랑 많이 다른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분히 이제 이런 어떤 수업 자체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뭐 학우분들과의 관계 좀 어떠셨 한국과 좀 어떠셨는지 좀 같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저는 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 다른 외국의 학교들은 굉장히 교수들과의 관계는 자유롭죠. 사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사실은 달라요.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워낙 탁월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한국 선생님들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대화해요. 이스라엘 분위기가 아무리 자유롭다 그래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교수와의 관계는 뭐 한국이나 이스라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태도의 문제다. 언어 문제는 우리 소위 말해 바디 랭귀지도 가능하잖아요. 공부하는데도 뭐 필요한 부분이 네.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유학을 생각한다면 이제 본인들의 어떤 학문적 자세 또는 그 생활에 대한 태도에서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뭐 제가 그거는 큰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고요. 공부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일단 제 분야만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은 토픽이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접근하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의 학문적인 그 우리가 동향,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previous studies라고 이전에 어떤 학자가 어떤 글을 말을 했다 하는 거에 굉장히 아주 포커스를 두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학자 이름을 선택해서 학자가 뭔 이야기를 했다는 것보다도 먼저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접근을 더 먼저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 분야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 언어들을 아주 강화했어요. 뭐 아카드를 배우든 아람어를 배우든 고대 헬라어를 배우든 당연히 심지어는 성서 히브리어를 다시 배우든 너가 오리지널 소스 옛날에 그 원전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느냐 비문을 읽을 수 있느냐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면서 무슨 해석이고 무슨 심지어는 신학적 작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프라이머시 소스 그러니까 1차적 자료에 대한 공부는 제가 볼땐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 링귀스틱 텍스트 언어학을 전공을 했어요 성서 본문 안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저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뭐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간에 반드시 이제 하슐라마라고 하는 준비 과정을 꼭 하게 돼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 일반 대학 갔을 때그 종교학 수업을 듣지 못한 거를 학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듣게 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전체가 다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전공을 학부와 다른 전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준비 과정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 학부 수업을 제가 들어갔어요. 나이 들어가서 학부생들하고 공부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학부 수업을 듣는데 한국에서 박사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1학년 학생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성서가 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배워오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본문이기 성경이기 때문에 뭐 워낙 이제 백그라운드가 잘돼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생각하는 수준, 학문적 수준의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그 나라도 있기 마련인데 이미 학부 학생들에게 그 이제 질문이라든가 또는 시험 문제를 보면 이미 박사 과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학부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근데 학생들에게 기초가 돼 있든 안돼 있든 간에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높여가는
선생님들의 방식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요. 학부 수업에 어떤 성경을 배우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시우르라고 해서 그냥 수업만 듣게 하는, 우리는 말하면 강의 중심의 이제 수업이 있고, 텍스트화이라고 해서 본문을 다루는 수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로 해서 세미나 수업을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과목에 있어서 그냥 잘 들어라고 하는 수업이 있고, 이 본문을 갖고 너 스스로 한번 분석해봐라는 수업이 있고, 하나는 그걸 이제 완전히 그냥 발표하는 수업이 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 자체의 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또 내가 좀 못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낼때 보면, 뭐, 저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률적이에요. 이런 그 어떤 과목에 대한,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개론을 배운다, 2학년 때는 뭐 이런 걸 배운다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다 이런 하나의 더 세분화돼서 학생들이 내 스스로가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코스가 참잘 되어 있다, 이런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의 어떤 다른 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 지금 좀 반성하게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전문적인 좀 이렇게 질문들을 준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이렇게 답변을 우문의 현답을 계속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내가 질문들을 좀 지금 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좀 다른 말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여러 과정의 분들과 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전공하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뭐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나중에 교수님과는 좀 다른 이렇게 좀 성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좀 따로 좀 모아서 이런 정말 프랙티컬하고 좀 중요할 수 있는 학교 뭐 이스라엘에서 어떤 성서를 공부하시거나 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신학은 아니죠. 뭐 성서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성서에 관련한 그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전문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부분 또 따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으면서, 사실은 제 주위에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특히 사회과학 또는 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교육에 딱 생각하면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말씀드리면, 뭐 어떤 사회과학 수업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은 뭐한 10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과 참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뭐 이번 부분들은 좀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또 어떻게 좀 어려움은 처음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왜냐하면 한국생들은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경험하셨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역시 뭐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인터뷰를 하는 그 이스라엘에 경험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경험했냐에 따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한국과 이스라엘 딱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학생들도 그냥 질문 잘안 해요. 안 하는 친구들 안 하고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 봐 그러면 우리 학생들처럼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한 사람 없어? 오케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수업이라고 해서 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토론을 잘한다, 자유롭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그 선생님들이 우리는 말하면 판을 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을 깔아줘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을 할수 있도록,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저도 선생님으로서 모든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어요. 학생들한테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백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하느냐에 있어서 한국 선생님과의 좀 차이점은 있었어요. 저는 이 분야는 어느 분야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학생이 그냥 지금 뭐 우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거를요
잘 풀고 들어가요. 풀고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질문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배려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수업 분위기가 다르진 않지만 선생님들의 어떤 그 학습을 지도하는 배려라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 한국 선생님들이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 보면 저 구석에 앉아 있는 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거든요. 뭐 잘하는 학생들, 뭐 이렇게 좀 튀는 학생들에게 뭐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다 보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저는 유학을 준비하신다고 하거나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선생님의 배려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소위 판을 깔아놓는 것에 제가 저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 학과나 또 어느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저는 뭐 다른 데서 유학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만 유학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선생님들이 최소한 몇 개의 언어를 하시기 때문에 국제 교류, 학술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실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다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국제 학술 그 분야에서 어떻게 이분이 활동하느냐를 좀더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이분들이 하는 활동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풍성한 유학의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도 마찬가지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찬가지 만약에 이제 학위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독일로 유학을 가든 저는 이스라엘을 최소한 1년은 경험해라. 1년을 경험하고 선생님과의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 저에게 한번 추천서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굿 스튜던트다. 그러면 그 추천서 써주는 거죠. 그런데 이 추천서 한 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교수님의 한 장의 추천서가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 선생님들이 국제 학술대회나 국제 그 학문 분야에서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정평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도 선생님들에게서 발견하는 이스라엘 교수들한테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그 가상의 배려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느 분야든 탁월하다.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세계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만큼 넓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네요. 네, 역시, 좀 박사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정말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지만, 준비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고, 또잘 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의 배려가 또 어떤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 관계를 쌓아 나가면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또 그런 학문적인 성과나 어떤 학술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Q&A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또 조금 학문적인 질문을 좀 벗어나서 좀 이스라엘에서 삶을 좀 어떠셨는지 또 음식이나 주거나 뭐 일상생활들에 대해서는 좀뭐 지금 그냥 일반 유학생처럼 제가 적응을 잘하셨는지라고 여쭤보기 좀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삶은 또 어떠셨는지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르바이트가 참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지순례 팀들 가이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심지어는 저한테는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할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서 뭐그 분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르바이트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저는 유학을 가려고 하냐면 간다고 그러면 돈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최소한은 견딜 만한 돈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잘 가라앉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돈만 있으면 어딘지 다뭐 살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돈이 없는 게 문제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 다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돈도 없고 또 조금 준비도 잘돼 있지 않고 그런데 나는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추천을 해요. 이제 여러 부분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먹는 것도 또는 뭐 살아가는 방식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큰 소리 지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스라엘에서도 통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스라엘과 좀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한번 좀 경험해봐라. 이제 어떤 유학은 아니래도,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갖고 있는 나름대로 로망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는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면 먹거리도 참 많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깊이 경험할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못 들었어. 뭐 이스라엘 뭐 삶의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니까. 아, 네. 네. 사실 지금 시간부터는 지금 들어오신 참석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또 저희 박사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손들기 버튼이 이렇게 있고 손을 들게 되면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말하기 권한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남지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박사님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키부츠하고 울판을 경험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1년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저는 죄송해요. 이게 오픈되어 있다고 카톡이 이제 나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실 1년에 절반 이상을 가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유학생으로 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특히 또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담임을 했던 적이 있어서 관련돼서 많이 가는데, 좀 많이 이야기를 듣는 편이죠. 예전만큼 이제 키부츠 생활도 쉽지 않고, 키부츠 내에 있는 울판을 하기도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 있다라고 할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돈이 있냐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고, 근데 이제 역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은 우리 대사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자 문제예요. 1년을 있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비자를 얻는 방법은 역시 이제 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체류하는데 학교 입학한다는 과정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유학기였던 그런 부분은 아니라도 히브리어는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어를 알면 뭐 히브리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도 딱 비행기만 뜨면 우리말 쓰는데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비행기 딱 뜨면 히브리어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라고만 조금만 이제 이해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1년을 좀 이제 시간을 학생 비자를 갖고 히브리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학생 비자를 받고 울판으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그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UHL이라고 우리 이스라엘 그 대학 말고 기독교 대학이라고 있어요. University of Holy Land라고. 그런 데 가서 뭐 1년 정도 성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 이제 한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처럼 뭐 이렇게 좀 장시간 또 어떤 여행이나 또는 어떤 뭐 일거리를 통해서 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좀 어렵고요. 뭐 현재로선 제가 아는 정도 범위 내에서는 볼런티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도 하는데 찾기 쉽지 않고는 커넥션을 찾아야 되고 제일 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학생 비자를 통해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 답변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지금, 네. 긴 유학 여정을 어떻게 가셨나요? 라고 하는 거죠. 저도 한 1,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갔고요. 1, 2년 정도 모으는 과정에서, 네. 제가 여러분들 그 목사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말을 좀 이제 한국말을 네, 잘한다는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어요. 가이드를 하면서 했고 처음에 성지순례 가이드 하기 전에는 텔아비브 대학에서 이제 있을 때그 텔아비브 대학의 어떤 그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이제 통역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번역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그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잠깐만요. 그 제가 아까 UHL의 영어 과정이 좀 비싸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졸업했던 그 바르일란 대학 내에도 영어 과정이 있어요.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바르일란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미국계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르일란 대학 내에 영어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 또 바르일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제가 졸업 학교를 자랑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약간 질문하셨던 분처럼 돈을 벌수 있는 그 경제적인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 가는 게 1년 정도는 뭐 있고 장기간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좀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뭐 이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현재 가이드라든가 또는 통역이라든가 또뭐 기업체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우 아주 근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학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그 장학 제도를 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그 이스라엘 정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작년을 제외하고 계속 수년간 지속되었던 장학 제도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위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울파하는 과정인데 학위 과정일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장학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석사 이상을 공부하실 예정이시면 저희 매년 11월에 공고를 해서 한 12월까지 모집을 하고 1월에 인터뷰를 거쳐서 그 다음 해인 6월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꼭 지원해 주시고요. 또 울판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하이파 대학교의 서머 인텐시브 울판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짜리 과정인데 혹시 이스라엘 좀 경험하고 싶다, 이스라엘의 좀 언어를 좀 배워보고 싶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문화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고 비행기 값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액을 지원해 드려요. 그 서머 울판일 경우에 해서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 본부로부터 확정적인 어떤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곧 확정이 될것 같아요. 확정되면 저희가 대사관 홈페이지와 그리고 저희 대사관 소셜미디어 채널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이니까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제가 답변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Q&A 보드를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좀 너무 이 질문을 말하면서 좀 괜찮을까 싶은데 물론 준비를 잘하는 게 유학생들이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겠지만 그래도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주실 만한 좀 팁이 있을지 1년 버틸 돈 마련하는 거꼭 필요하고 나머지 혹시 좀 학생들에게 좀 드릴 만한 팁들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고 두 번째 돈인데 목사가 너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참 제가 또 졸업한 뭐 바리일란 같은 경우 영어 과정이 많이 이제 생겨서 이제 좀 영어로 이제 뭐 수업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히브리어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몰라도 영어가 워낙 이제 잘 통하는 나라다 보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갔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서 배우면 돼요.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면 좋겠는데 영어도 말은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배울 수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못 알아들어도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에세이 쓰는 거예요.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 쓰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한국 학생들이 아 원래 좀 부끄러움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또 한국 학생들이 좀그 아시아권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샤이하다는 거죠. 좀 부끄러움 많이 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학생들은 그래도 아주 그 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말은 좀 못해도 듣는 건잘 못해도 페이퍼를 쓰는 거를 잘 하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게저 같은 케이스가 그랬어요. 저는 뭐 목표를 하다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페이퍼 쓰는 거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퍼 쓰는 연습을 좀 에세이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훈련받고 가면 좋겠다. 그게 유학에서는 굉장히 빨리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빠른 그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Q&A 보드에 그 윤상진 선생님과 박충진 선생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있으신데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네, 이스라엘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해요. 일단 이스라엘의 신문에 한국에 대한 그 뉴스가 뭐날 때는 뭐 이런저런 뭐 다양한 그런 그 뉴스거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생각이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서 탈무드를 배운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신문에 빨리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은 아시아인데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 나라는 그 사람들 많진 않아요. 기독교인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데 한국은 굉장히 교육을 굉장히 어떤 주입식 교육도 하지만 한국 교육열이 대단한데 탈무드에 관심이 있어. 이게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 친한 인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도 그렇지만 탈무드나 성경에 관심이 많은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 자녀만 방학 때 이스라엘에 가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는 그렇게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교육 잘 시키면 되겠는데 부모님이 같이 가는 거는 괜찮아요. 아이들 혼자 갈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기 유학 같은 시스템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아이들만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있어야 되고 부모 교육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가기에는 좀그 이게 좀 불가능하다.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적 경험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서상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부모님과 같이 가서 한다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다니면 할때 저희 유학생이나 또는 여러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제가 이제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는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언어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선생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걱정해라. 이 아이는 1년만 지나면 너보다 훨씬 더 히브리어 잘할 거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외국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고 인종차별하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애들이 이제 성격이 좀 못된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아주 오픈되어 있는 친구들이어서 1년 제 아이도 그랬었어요.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저는 뭐 얘네들의 히브리어를 따라갈 수가 없죠. 한국 학생들은 좀더 이렇게 처음에는 좀 늦는 듯 하나 한 1, 2년 정도 언어적 경험 또 사회적 경험이 이제 조금 학교 생활의 경험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스라엘 좀 오랜 생활한 친구들은 거의 탑 클래스예요.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 하나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윤상진 선생님 질문 답변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중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었냐 이제
뭐 사실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 좀더 이렇게 그좀더 오픈되어 있어 서로 좀 대화를 하고 좀잘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무래도 좀 안보나 치안 문제는 없는데 조금 이제 그런 그 항상 그 아랍과의 갈등 때문에 오는 그런 데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이스라엘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 뭐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극히 이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학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들 때문에 가끔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것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아, 박사님 지금까지 좋은 답변과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 우문의 현답을 주셔서 특히나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이 밤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유학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서 좋은 어떤 팁들이나 좋은 어떤 준비하는 자세 또는 준비할 것들을 많이 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따로 한번 연락도 드릴 거고요. 예,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